자, 우명기왕에서 본격 우명기왕방에서 본격적으로 서식하는 일군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사카로 왕뿔이 4천인데 왕뿔을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문파를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거든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정말 고된 일들이 계속 되는 거죠. 이번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광풍수 하나 먹고 꿋꿋하게 사냥을 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저 옆에 지금 자객 보이시죠? 공격 속도도 장난 아니고 잡는 것도 장난 아니고 아 레벨이 높아지면 저렇게 아주 세질 수 있겠구나. 자객 개쩐다 막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어. 레벨이 높아지면 세질 거라니. 난 아직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렙이구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멍청합니다.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튼 음영기왕방에서 왕은 뭐 쓰나마나 뭐 내가 잡을 수 있나 없나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젠틀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돌아다니는 거는 젠 떴으니까 혹시나 왕 돌아다닐까 하고 그렇게 답답한 게임이 계속됩니다. 무지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에이 기분이나 전환해보자 하면서 또 옛 기억을 더듬어서 이번에는 백돈방을 가는 건데요. 백돈방도 이때 한번 갔나? 한번 더 갔나? 이후로 그 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가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옛날에 지엄술사 한 두 명 정도랑 나머지 이제 전사도가 합쳐가지고 백돈방 지지미도 나름 재밌었거든요. 전사 한 분이 막 무태 전사가 잘 막 긁어서 몰아오면은 잡으러 가는. 석각묘는 뭐 석각진 뚫을 때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전 이제 공식을 안 외우고 그냥 갔어요 무작정. 왜냐면 석각진은 25진만 가면 된다. 어디로 가든 여기저기 막 뜨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원래는 뭐 있어요 규칙이. 근데 그 규칙대로 가면 25진 빨리 나오고 코드로 안 간다고 뭐 딱히 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연치 않게 내가 그 공식대로 갔나 보지. 계속 이렇게 그냥 한 곳에서만 뺑뺑이 돕니다. 삐욕삐욕. 이러셔도 돼요. 25진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25진이 됐을 겁니다. 어이 답답해. 막 정 안 나온다 싶으면 다른 데로도 가봐요. 가다 보면 나옵니다. 25진이 이렇게 25진 나오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가라는 말이 있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여기도 아닌가 하고 일단 다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해서 접근했다가 이쪽으로 나가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 6층으로 이어지네 이러면 석각진이 뚫린 겁니다. 공부를 하고 가시면 돼요. 인터넷에 글들 잘 나와 있으니까 몇 시 이렇게 가면 나온다고. 6층으로 가시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시면은 석방 7층으로 이어지고요. 7층이 백돈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자마자 백돈이 있죠. 백돈은 생각보다는 빨리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한템을 아무것도 안 광풍수 말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렇지. 아이 저 돼지 머리 귀엽다. 생각보다 그 옛날의 기억보다는 많이 없었어 애들이. 옛날에 전사분이 진짜 잘 몰아면 바글바글 했는데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땅이 빈대가 많지. 다 기막층이 차지하고 있고 옛날에 그 백금방의 어떤 위험은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백승이 두 마리 오면은 좀 난감하고 한 마리 오면은 할만하고. 아, 또 야 이거 뭐야 이게 두 마리 잡아도 이거밖에 안 주고. 뭐 이래서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사냥터에서는. 백승이는 몇 마리 삐득삐득 되다가 에이 마지막으로 잡고 나가자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도 굳이 다시 가볼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한번 갔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자전거 코스 막 인증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도장 찍기 이런 거, 도장 깨기 그런 느낌으로 간 거지 얘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뭐 별거 없죠. 그리고 다시 마음의 고향 우마신전 우명경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이아흐로 7월 5일 대망의 영상시간 보입니까? 12시간 52분 동안 우명경 하나 잡아보겠다고 지랄 떨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날 정말 아무 일정이 없었던 날이라 오늘 한번 일단 올인해보자 싶어서 올인하던 날인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고발 영상을 찍어야 돼. 도약서를 몇 묶음을 써도 우명경 방 근처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마우스가 지금 보이나? 요 근처에 떨어지면은 그나마 뛰어갈만해요. 근데 요 근처에 잘 안 떨어져. 진짜 어쩐 날은 도약사 한 세 묶음 들고 왔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마을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진심. 자, 아무튼 이날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명기왕이 쟤네를 떴나 안 떴나 알려주는 우명기왕 시기와 같은 분이 계세요. 요즘도 우명기왕을 잡으러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접속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또 차이를 보세요. 차이 그 용천수 뭐 천인수 막 이런 것들을 다 먹고 다니거든요 사냥에. 야 먹기 시작하니까 영상 초반에 제가 어떤 자객 보고 와 나도 세지면 저렇게 되겠구나 했잖아. 아니야 레벨이 오르면이 아니야. 그럼 레벨이 오르면이 아니었어요. 저걸 먹으면 이렇게 사냥이 되는 거야. 지금 레벨 30분인데 돈 좀 들여서 하루짜리 한 템을 사서 먹은 것만으로 사냥수가 빨라졌죠.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 귀향방에서 더 오래 서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한 템 하나 먹었는데 잡는 속도가 이거 뭐 엄청 쓰니까 뻔하잖아 그쵸? 혹시 없죠? 이 한 템을 먹은 이후로 제 기억에는 아마 3분 된 뜨기 전에 왕방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몬스터를 다 잡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명경방은 오토도 안 들어오고 청정지역이야. 왕뜰 때 빼고 왕뜰때빼곤 청정지역이라 진짜 혼자 놀거든요. 사람 진짜 안들어와요. 그렇게 계속 서식하면서 언젠가 나타날 우명기왕을 기다리면서 또 우명기왕 시계와 같은 분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까지도 별 감은 없었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앵벌이라는 분 요즘도 접속은 하고 계세요. 이분이 우명기왕 방의 시계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이분이 나타나면은 왕이 떠. 항상 어딘가에 떠요. 근데 전 이때 당시에도 그냥 왕은 왕방에서만 뜨겠지 생각하느라 야 이날 12시간 있으면서 기왕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스티라는 기분으로 먹은 셈이긴 해요. 죄송하긴 했는데 어차피 뿔도 안 났으니까 다 몰아잡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왕 잡힌 시간 이후로 3시간이라고. 저분도 아마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야. 3시간 이후 30분 동안 텀을 두고 제니를 뜬다고. 이렇게 몰아잡다가
이쯤인가 보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아까 앵벌이라는 분이 이제 하도 안 뜨니까 2층으로 가신 것 같고, 그냥 이제 아이템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하네. 이게 아닙니다. 아, 자꾸 저장에 넣는데 밖으로 가네. 아, 이런. 잠시만요. 아, 맞는데. 이거 빵 맞는데. 제가 다 저장을 해놨거든. 하나 더 넘기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놓쳤네요. 저장을 다 했는데. 아쉽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분명 기왕을 잡았거든. 잠시만요. 기왕을 잡았는데 기왕 잡은 영상을 내가 저장을 안 찍어놓질 않나 봐, 좌표를.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면 영상 초반에 잡은 건데? 바보 같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왕을 한 마리 잡았거든. 아쉽네요. 뭔가 잘 남겨놨는데. 인가? 열심히 뛰어다니죠. 유승 깨서 사양 속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졌어요. 이때 당시에 후의 영상인가 봅니다. 뭐. 아무튼 뭐 나중에 보자 뭐. 요금 밤에 잡았는데 말이야. 앵벌이님 있을 때 제가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앵벌이님은 나중에 문헌으로 꼬셔봤는데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시다 그러셔서 별 수 없이 보내드렸어. 참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뭐 하시나 몰라. 아무튼 정말 맨땅으로 40까지 컸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40까지 미친거지. 레벨 40을 일주일 걸려. 요즘 뭐 하루만 그 쩔받아도 40까지는 그냥 가는데. 아무튼 아쉽네요. 오명기왕 왕 잡는 영상은 한번 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때 진짜 몇 시간을 계속 있었거든. 지금은 뭐냐면 음영기왕 방에 한 빨갱이가 들어왔어요. 용골공사라고. 요즘도 하고 계시나 몰라. 이때 당시에 너무 셌어요. 공수의 공격 패턴이나 스킬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쌍용만 맞아라 그냥 잡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했다가 두 번 누웠나? 난감해서 피가 퍽퍽 달더라고요. 풀한템 키면은 쎄. 저 같은 경우는 풀한템은 아니죠. 지금 강화가지고 체력 강화 이런 걸 안 먹은 상태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한 자객분 한 분이랑 효시라는 분이네요. 자객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용골공사랑 이게 막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냥을 한 시간 정도 못했어요. 이때 왕타임이었는데 순진하죠. 멍청한 거지. 6시간째 안 나오다니. 네가 못 봤다고 안 나오다니. 용골공사 자꾸 이렇게 나타나죠. 휴시라는 분 계속 이렇게 길 막고 계시고.
결국 그들이 다 물러나고 다시 또 이렇게 혼자 와서 사냥을 계속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험치에 오르는 게 전보다 훨씬 잘 오르죠. 이게 환생의 이력인데 가끔 이제 맨 땅에 헤딩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아 레벨 40까지 용맹경방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컸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이때 왕한테 미쳤던 날인데. 진짜 왕한테 미쳤는데 정말 왕을 못 만났어요. 왜 막 집어넣었지? 정말 못 만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왕을 봅니다. 앵버리님을 또 만나 뵙거든. 이분도 대단해. 왕자 왕 타임 아니면 접속을 안 하죠. 이때 좀 많이 허무함을 느꼈어. 현타가 왔어요. 난 왜 왕을 못 잡는 것인가. 12시간 동안 거기에 이렇게 3시간마다 오는 사람은 딱 보고 저걸 잡는데 난 12시간을 넘게 게임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와 이때 그 현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앵버리님한테 배우게 됩니다. 오명장의 어떤 젠 타입을. 원래는 랜덤 젠인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접속 종료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운명기왕의 젠타임을 배웠기 때문에 또 모든 건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왕을 쫓아다니는 일분의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을 독식하는 모습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